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나이성 한국어 뉴스입니다. 이런 30빈 법반통 베트남 국가주석은 베트남 국민 방문 중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법안통 국가주석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필리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베트남은 국빈 방문한 것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베트남 국가주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춘 방문을 강조하여 베트남 필리핀 전략적 파트너십이 점점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일으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양국 관계 반전 방향에 대해서는 또 정상은 고위급이나 각급의 접촉회의 및 교류 강화를 통해 정치와 외교 협력은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2025-203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현 행동 프로그램은 공동으로 구축합니다. 양측도 경제 협력은 강화하고 양국 무역 총액은 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30일에 동아이성 시무단은 호탄선 상임 무서기가 민주용성의 사군단 서롬부와 호지민시의 진군단 서롬부를 방문하여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공안부 환경경찰국 국장인 전민래 중장은 그동안 도나이성 공안부의 경제경찰력 전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도나이성 경찰은 선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성, 지방, 경찰 및 접경지역의 기능부서와 협력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성의 식품안전위생과 관련된 범죄 예방 및 투쟁은 잘했습니다. 공안부 신무단은 1월 30일에 전민래 중장 환경경찰국 국장이 이끄는 공안부 신무단이 도나이성에서 범죄를 예방, 법률 위반, 식품 안전 및 환경 관련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공안부 환경경찰국 국장인 전민래 중장은 그동안 도나이성 공안부의 경제경찰력 전체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도나이성 경찰은 선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성, 지방, 경찰 및 접경지역의 기능부서와 협력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성의 식품안전위생과 관련된 범죄 예방 및 투쟁은 잘했습니다. 도나이성의 많은 지방들이 2024년 갑진년 설란 기간 동안 사람들을 위한 많은 프로젝트를 급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화시 빈홍공원에서 노동자들은 다가온 2월 4일, 즉 음력 12월 25일에 꽃길에 개막에 맞추기 위해 교대초를 늘었습니다. 올해 설란 꽃길은 예년보다 규모가 크고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에 의해 장식되었습니다. 빈화 동나이 325년 녹색 포브라 주체로 꽃길은 1개의 관문, 5개의 중앙 모형, 11개의 소경 군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꽃길의 총 길이는 황문저 윙방지 교차로에서 화한다리까지 약 600m입니다. 중두장공원에서 몸꽃축제가 음력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이 공원의 무대에는 많은 문화,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원에 오는 어린이들이 민속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빈화시에서 설란 분위기가 거리등과 콧목으로 가득한 때는 도시의 기관 및 사무실 캠퍼스로 몸빛이 젖혀온 때입니다. 장식 활동은 긴급하게 진행되어 현대적 시각에 봐도 전통적인 아름다움은 보존합니다. 수박 반층, 만대, 매화 등 옛날 마을의 상징들은 빈화시 단펌동 이민의원회 간부들과 직원들로부터 동 이민의원회의 캠퍼스에 선 장식구역에 교묘하게 장식되었습니다. 단펌동은 이번이 옛날 선 장식근 적용한 새 연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복근 피하기 위해 두 단 정도 전에 동에서 아이디어를 짜서 가장 장기적인 디자인은 선정하여 시행했습니다.
딴딘동과 중용동의 인민위원회는 집집 대나무 벽걸이 및 의자를 세웠고 전통적인 음식 요리 무학 등 소품은 준비했습니다. 빈화시 동들이 소경이 많은 사람들은 끌어모아 구경하고 기념사진은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응웬대 단퇴이 씨는 이번이 설란 장식한 세 년째이고 매년 주제에 따라 다른 패턴으로 소경은 만든고 2024년에는 남부 설날은 주제로 정했는데 설란 소경은 만든 모든 사람이 모든 집에 설을 보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응웬디 탄퇴이 씨는 사람들이 작업은 연락하러 온대 뜬펌동으로 오면 따뜻함과 친근감은 느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윈태효 씨는 첫 목적은 시험을 위한 것이고 두 목적은 전제기관의 뜻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설란 소경은 준비하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빈화시는 전 지역의 기관과 직장에서 설란 장식 계획은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새로운 점은 뜬펌, 중용 등 인부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인식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찰로 앱에 동해 장식 장면은 홍보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동아이성 빈수 방송 채널의 이문어 한국어 뉴스를 신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